일단 우리 기진님부터 얘기할게요. 네. 응. 원래는 내가 일부종사를 못하는 팔자예요. 그지? 네. 일부종사를 못하는 팔자고, 그게 뭐 기계나마 막 10년, 20년까지는 아니고, 네. 이게 그렇게 뭐 금방은 아닌데, 몇 년 됐어요? 7년? 7년? 네. 그리고 10년 넘지는 않은 건데, 그렇다고 1, 2년 전은 아니고, 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성격 면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나의 본인 기준님의 참다가 터진 이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서 내가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러고 바라보고 아니 혼자는 아니 여러분 지금 누가 또 있으실 것 같아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나중에 주는 거야 근데 자 얘기를 드릴게요 자 뒤에 있었구나 네. 근데 우리 엄마도 일부종사를 못하는 팔자다 보니 그게 팔자가 다른 게 없어 그냥 합의가 되려고 했는데 두 부분에서 이게 투격, 티격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뭐 남편 사업이 망해 저희가 쫓겨났어요 이게 아니라 거기 속에서 각자마다 찢어지는 이런 판국이 있고 이 두 자식도 엄마가 잘못하면은 내가 둘 다 데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엄마의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밖으로 내보내든 그래서 해외로 공부를 시키든 아니면은 어떻게 서울 살아요 혹시? 네. 서울에 있다라고 해도 살짝 뭐 그렇게 먼 지방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아이들을 밖으로 하나는 내 품에서 키울 수는 있지만 한 애는 내 품에서 못 키우고 내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살아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 부분이 좀 나오시기도 하고 본인이 근데 뭐를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는데 특별한 네. 뭐 이렇게 손에 재주가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 주식이에요 그치? 네. 특별하게 뭘 내가 뭘 해요 사업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엄마야 그래서 내가 손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인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엄마도 힘든 일도 못하고 또 생각이 우리 기준님이 가끔씩 하다가 네. 생각이 조금은 짧다라는 얘기는 네. 엄마가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많은 생각을 못해 하면 머리에 두통도 오고 네. 다른 것들만 심각하게 가지 네. 못해 하나를 보면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 네. 두세 가지를 하면 한 가지도 망쳐버리는 그런 네. 게 좀 있으셔 네. 그래도 집중도는 좋아 네. 응? 그렇지만 엄마도 내가 없지 않아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네. 본인 스스로도 내가 몸을 가지고 나서 조금 돌아다니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 밖으로요? 응. 네. 돈 쓰러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네. 운동을 하러 좀 돌아다니시든 아, 네. 응? 너무 안 움직여 네. 이 직순이라고 보기에는 가정주부라고 보기에는 네. 차라리 가정주부라고 해서 내가 집안 살림도 하고 하면 할겠지만 엄마도 몸이 서서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귀차인증병이 살짝 들어오시기도 네. 하신다고 하셔 네. 그렇게 해서 엄마 딴에도 우리 기준이 딴에도 한 사람을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또한 그치? 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엄마를 보면 그래 제 방송이가 많은 오픈은 안 할게요. 응. 하셔도 괜찮아요. 욕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욕해도 돼? 네.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니, 사랑이야? 돈도 없고. 응. 사랑이야? 외모도 못생겨. 응. 외로움이야, 그럼? 모르겠어. 저기, 애기 아빠가 첫사랑이고, 처음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깊게 본 사람이 처음인데 애들도 어리거든요. 저희 애들보다 더 어린데 그리고 만나고 들어가면 저희 애들 보면 또 죄스럽지? 네. 이쪽을 봐도 죄스럽고 만나고 내가 그래서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엄마가 우리 기준님이 편한 사람 같지 않아 보여서 네. 편한 사람 네. 차라리 사람으로 봐서 그 만나는 순간만이라도 나머지는 모르겠고 순간만이라도 내가 이것도 사랑이라고 버리지도 못하고 내가 갔다 오면 좋은데 이제 헤어지고 이럴 때 와서 막상 내 현실을 와서 생활을 보며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서 엄마도 자불안석이 좀 많으시고 마음에 뜻하지 않는 걱정이 이런 괜히 걱정에 네. 죄책감 이 죄의식이 조금 더 들어오다 보니 네. 내가 아이들한테도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러고 다니는데 네. 내가 뭔들 얘기한들 그걸 말한들 내가 어미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있어서 엄마가 많이 아픔이고 눈물을 지금 짓고는 있으신데 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속에서 왜냐면 이분이랑 연지어서 내가 누구를 다시 만났다 해도 내 남자가 아니고 첫 번째 사람을 만났다가 실패를 해서 실패는 죄가 아니야. 이혼은 죄가 아니에요. 응? 근데 요 부분에서는 조금 없지 않아? 죄야. 네.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거는 죄다. 네. 그치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식 잘 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늘이 안아주지는 않겠지만 응? 그래도 아이들이 걔나 나의 어떤 죄업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이런 마음이야. 혹여혹시라도. 네. 응? 거기다 보니 누가 공부해요? 공부요? 응. 공부 쪽으로 경영 쪽이 됐든 공부 쪽이 됐든 아들이 그쪽으로 가지 그쪽으로, 않을까 싶어요. 얘가 어떤 경영 쪽이 됐든 네. 어떤 뭐 기술이 아니고 재주가 아니고 예술이 아니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큰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 네. 얘가 그렇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둘째죠? 네. 이름 얘기합니다. 이 네. 아이 둘째죠? 네. 얘 둘째가 네. 얘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뿡 하고 있는 구석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네. 부분이 좀 많아. 네. 얘 성격상 네. 뭐 싫다 좋다 말 많이 안 하고 네. 거기 속에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 더 미안한 것도 있고 나 때문인가 싶은 것도 있고 대화에 어떤 창을 열으려고 하며 엄마가 말하다가도 내가 미안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말을 못해. 얘가 무섭네. 엄마는 어려워. 그러니까 무서운 게 겁을 먹어 무서운 게 아니라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무섭고 애가 어렵고 막 이 멀어질 그래서 엄마가 말을 하다가도 주워 주워 담아 뱉을 수가 없어. 혹여혹시라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자기가 아직 사회생활이라든가 네. 아직 세상을 겪지 않아 봐서 네. 그런 이 아이는 근데 고정관념이 확실한 아이야.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네. 누구를 다시 만나갖고 가는 것까지야 모르겠다. 네. 알아요? 아이들 알면 안 돼. 알면 엄마 지금도 용서가 할 수 없는 뭐 이해하는데 그걸 만약에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가지기 전까지는 엄마가 철두철미하게 엄마가 이거 비밀리에 엄마가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얘는 그래 버리면 부러지는 아이야. 엄마도 싫고 다 싫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이 아이만의 고정이 이 관념이 이게 머릿속에 박힌 아이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도 이상한 친구들 안 만나보고 또 뭐 어떤 거를 하더라도 자기가 진 거에 대해서는 진 건데 자기가 안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히 얘기를 또 따박따박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람을 안 보는 스타일의 우리 아이거든. 그게 뭐 엄마가 못 키웠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 태생이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게 죄의식이라고 뭐 죄의식이야. 근데 너무 엄마가 할 소리 못하지 말고 그래도 아들 하면서 좋은 밥 먹이시고 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얘는 경영이나 이런 것 쪽으로 조금 움직여서 네. 그 아이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외국계 계열로 네. 움직이는 거 외국계 회사 네. 뭐 한국의 지사가 있든 외국의 지사가 있든 네. 아니면은 뭐 외국 회사인데 한국계 회사인데 외국에 뭐 그게 있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어 보일 것 같아. 그런 쪽으로 아이 나가라 그래요. 이 아이가 원래는 설계사, 회무사 아니 회계사 뭐 요런 것 쪽으로 해서 과학적으로도 얘 머리가 발달한 아이야. 하나 파고드는 아이라서 네. 그치? 네.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그런 것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서 대학 갔어요? 이번에 고3 이번에 고3 아 빨라서 그렇구나. 네 수능 준비 중이거든요. 갈 거야. 붙어요? 갈 거야. 얘는 알아서 잘할 거야. 그리고 얘가 한양 성내 그러니까 명문대학은 안 못 가요. 아 서울 안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한양성대 명문대 아, 네, 막 3대 네, 뭐, 아, S 뭐 이렇게 있듯이 그게 명문대 안에 못 가. 얘가 공부는 잘하고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좀 있어. 네, 어떤 뭐 이제 뭐 내신도 있을 수도 네,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못 가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대학교를 가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괜찮은 걸로 해서 아마 기숙사에서도 있을 수도 있는 게 있어. 아, 네. 그러니 그 과를 잘 선택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곧 좀 전에 나온 네. 경영이 됐든 연구를 하는 연구원 쪽으로 가는 과학 쪽으로 갔든 네. 아니면 회계사든 설계사든 뭐 건축 설계사도 괜찮아. 근데 네. 건축 쪽이랑은 얘랑은 안 맞아. 얘는 네. 경영을 알고 뭔가 네. 어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네. 자 첫째 궁금한 거 아니 둘째 궁금한 거 뭐
이거지 뭐. 해외로 나 보내야 되는 애가 얘예요. 데리고 오세요. 아예 숨 쉬게 해줘. 그럼 엄마도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걸릴 텐데. 그럼 딸이로. 딸은 옆에다 품어서 있을 거야. 아니 옆에 뭐 옆에 동네가 됐든 내 근처에 있을 거야. 나중이라도. 응. 그럼 헤어지진 않아? 안 헤어져. 언제 엄마 이걸 근데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엄마도 알고 있는데 미련이야? 아니면 못 넣는 거야? 무서워? 마음과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 몸이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애가 그렇게 남자가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는데 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싫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본 사람도 처음이고 정을 잘 못 끊어내서 그래 엄마가. 처음 남편이랑도 헤어지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지? 네. 마음 못 잡고, 네. 응? 뭐, 다시 합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러다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누구를 만날까라는 생각도 들고, 겁도 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가지고 나서 알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희한한 건 엄마야.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을 하실까? 엄마 이 사람 조금 가여워요?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하냐고. 지금 우리 박씨 기준님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응? 미련이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엄마는 이 사람이 없으면 잃어. 잃는 거라고. 사람을 잃든 내 마음을 잃든 잃어. 네. 물론 헤어지면 이별은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안 아픈 게 아니라 지킬 게 있잖아. 네. 포기하고 엄마만 쫓아오겠다고 엄마만 부를 수가 없어.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분이랑 엄마랑 완벽하게 다 깰 거 깨고 엄마만 바라보고 오겠다는 인연줄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 엄마야 이번 연도는 엄마가 또 많은 생각과 걱정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하셔. 응? 그치만 올해는 올해 어떻게 여러 번 시도를 해보려고도 마음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또 얼굴 보면은 또 사그라들고 응? 그러다가 또 혼자 생각하고 아이들 보면 내가 죄의식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엄마도 막 어떤 막 교차가 막대 지금. 내년 6월쯤 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끊어. 차라리 내가 얘기를 해줄게. 사람을 사람으로 막는 거야. 그러니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말고 있는 자 말고 없는 자를 만나려고 돌아다니셔. 아실 게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이. 사람이 서로 아쉬워서 만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만 상처 많이 입을 거를 또 다른 내 가슴에 비수 못을 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 사이에서 아이들한테 혹여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어서도 걸리게 되면 엄마가 정신이 또 몽롱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엄마도 내가 직성이나 예감은 많이 있지는 막 예민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너무 감수성에 좀 젖어 있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셔요. 응? 그 부분 조금 빨리 좀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쿨한 조금 성격으로 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사람 인연줄도 내가 덜 아픈 방법을 찾으면서 덜 아프게 하려고 나만이 다른 데 시간을 조금 보내고 이겨내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없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2년 줄에 내가 안 움직여서 그런 거지. 그 부분이고. 자 우리 첫째 딸. 딸은 미용하고 얘는 기술을 배워야 돼. 네. 근데 얘도 기술을 배우지만 얘가 어떤 손의 재주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좋아. 근데 나중에도 공부를 좀 하라 그래봐. 얘가 어떤 아카데미가 됐든 강연이 됐든 요즘은 이제 방송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런 쪽으로 아이가 나가도 괜찮아. 그래서 뭐 미용실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뭐 직원이 아니더라도 어디 뭐 현장이 됐든
뭐 연예인을 다룰 수 있는 뭐 그게 됐든 아니면 공연을 하러 가는데 그게 됐든 패션쇼를 하는 데 가서 내가 헤어를 하든 그런 라인 쪽으로 아이를 한번 이제 뭐 정말 미용실부터 엄마가 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 보고 자꾸 얘기를 해봐봐요.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쪽으로 얘가 조금 돌아다니는 이런 하면서 자기가 내가 뽐내지 못하는데 남을 뽐내주고 그런 거에는 잘해. 그리고 잘하고 아이가 섬세함이 있어서 그리고 아이가 보는 시각에 이 눈에 뭐라 해야 되지? 좀 이게 뭐지? 뭘 이게 이 아이걸 어떻게 럭셔리한 부분이 좀 이렇게 설명할게. 보이는 게 그게 좀 아이가 그 귀하면서 럭셔리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 같은 올린 머리를 해놨어도 창의적인 아이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조금은 이제 공부하는 중이니까 나중 되면 그 사람의 옆에를 꼬든 같은 꼬미고 같은 올림머리고 같은 뭐 웨이브라도 그 아이가 이렇게 꼬냐 저렇게 꼬냐 아,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런 걸 갈 수가 있어. 이 아이가 그래서 손에 스타일리스트 근데 스타일리스트긴 한데 헤어 같은 헤어를 해도 같은 것들을 해도 사각인 사람한테는 이게 이쁘겠다. 또 같은 올림머리를 해도 이 사람은 뭐 눈썹이 작고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머리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머리도 있으니까 그걸로 갈 수 있는 그 섬세함과 그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요 엄마. 그러니 아이한테 어떤 헤어로 패션쇼가 됐든 세미나가 됐든 뭐 그런 걸 많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티켓을 끊어서라도 엄마가 같이 가든 많은 그런 걸 보는 걸로 감각을 살려요. 그 배우는 거에만 주목하고 배우는 거에만 너무 멈추게 하지 말아요. 이 아이는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미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한 곳에서 갇혀서 내가 동네 미용실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답답함을 느껴 나중에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 많은 걸 보이고 많은 걸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얘 괜찮은 아니야. 아이를 위해서 많이 빌어놔요 엄마야. 이 아이들은 엄마가 모르겠어. 제삿밥을 누가 해요? 따나지. 미안해. 이게 막 뭐가 올라가 그래. 제삿밥을 못 드시는 양반이 있으시기는 한데. 저희 아버지가. 그지. 실종되셔가지고. 그리고 집안에 시체도 없고 묘도 없노라. 이런 집안에 행방불명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도 있으신 양반도 있고 물로다가 가신 양반도 있고 실종되셔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 삑 해줄게요. 괜찮아 삑 해주러 갈게요. 거기 갑자기 막 가고 싶어가지고 가서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실종되셔가지고 되게 알아봤는데 못 찾고 천도제 했어?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혼자 가서 했거든요. 했어? 근데 친정도 친정이고 뭐 묘도 없고 제사밥도 못 드신 양반도 없잖아 있고 시댁 또한 시댁 또한 여기에 희한하게 상문도 들어와 있고요. 상문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는 데 있어서 기운에 있어서 이 아이들은 독단적인 아이들이고 엄마도 어떨 때는 내가 예감직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엄마가 무던히 지금 살아가고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느꼈으면 엄마도 신기가 확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으면 내가 꽃을 꽂아가 나도 모르게 눈에 그래도 무던히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마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서서히 엄마도 직성이 올라오고 신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 속에서 내가 신이 돼서 무당이 되겠다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고 조상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는 거니까. 거기 속에서 진이가 앞날에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가았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우리 둘째 아이가 그래도 대학교에 가는 데 있어서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게 있잖아. 수험생 엄마라고 하시면 백일 촛불이 있는 일에도 어디 불 밝혀놓고 그러니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주시고 작게 작게 먹어. 작게 작게. 크게 크게 먹지 말고. 크게 먹지 말고. 알겠죠. 계속 이거 해도 괜찮아요. 요거는 재미 삼아 하고 이제 일거리를 찾아야 돼.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를 해, 엄마. 토지나 경매나 그쪽을 공부해. 토지나 경매나 상가나 아파트나 뭐 괜히 이런 거 하지 말고 토지 경매나 이런 걸로 좀 엄마 그렇게 해서 가고 이거 왜냐면 한 번은 엄마가 먹었다라고 하지만 내려갈 일이 있을 거고 내려갔어야 돼. 한번 내려갔어.
그치? 네, 네. 응, 한 번 먹었다고 내려갈 일이 있을 거야. 네, 네. 근데 그거를 냅두고 요것저것 자꾸 네. 옮기지 말고 네. 그래서 작게 작게 몇 프로 한 그래도 수익률 5% 났다면 빼고 3% 났다면 빼고 꼭 상한가 쳐야지만 먹지 말고 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작게 작게 움직이는 돈은 있어. 네. 그거 갖고 생활비 하고 있는 거야? 네네. 네. 알겠습니다. 먹고는 살아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먹고는 살아가고 있어. 앞으로도 요건 부업으로 해요. 부업으로 하고 주식은 부업으로 해. 그리고 내가 본일을 찾으셔. 그래야 돼. 저를요? 본일. 본일? 그러니까 부업 말고 부동산이나 직업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지셔야 돼. 하나라도 이걸 직업으로 가지면 안 돼, 주식을. 알았죠? 네. 안 그러면 엄마가 정말 횡패해져. 여기가 하 종일. 아, 그래서. 조금? 부동산. 사람들 만나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사람 만나? 응. 거기 복이 있어. 근데 사람 만나면 올해 들어서 계속 부설수 같은 거? 응. 올해 삼재잖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삼재가 들었으니까 삼재 같은 거는 좀 풀어놓으셔. 늦었지만 그래도 풀어놔. 없었던 일이 막 사람들이 지어내고. 그것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항상 엄마가 가지고 네. 있고 그리고 안 한 것도 시기 질투가 네. 있고 아까도 그랬잖아. 무더위도 참 버티고 왔지만 신의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는 많이 버는 것 같고 얄미운 것 같고 눈 흘리고 다니는 것 같고 이런 오해 좀 많이 받을 거야. 거기서 특별히 아니다란 말 하지 말고 내일 부터는 하면 돼. 아시겠죠? 애썼어요. 네, 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친정 식구들이랑 다 인연을 끊고 그냥 저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사는 것 같거든요. 의지할 때 없고 저 혼자 알아요. 이제 이혼해서 저쪽도 없지만 지금 언니, 엄마, 남동생이랑도 그냥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아요, 애들만 보고. 근데 부모라서, 형제라서, 근데 같이 만나면 또 제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풀고. 자책하지 마요. 자책해요?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면 자책하고, 또 거기 열등감이 들어와. 그리고 재수러운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 솔직히, 내 모습에 창피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잔소리하고 말 한마디 그렇게 보지 않을까 눈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을까 말 한마디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거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욱함이 없잖아 좀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계속 부딪히다 보면 피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부딪히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엄마야 엄마한테 누가 있어? 우리 기준이한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자식이 있는데 자식도 네. 하나는 내가 키울 수 있다지만 다 떠나면 그만이야. 나중에 못해줬다 못해드렸다 응? 후회하고 뭐야 막 뭐 속상하고 아프고 그럴 바엔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다고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쵸? 그 부분이 좀 있고 여기 모르겠어요. 요 집안에는 뭐 전도들을 하셨다니까 내가 뭐라고 말은 안 할게. 근데 제사법을 다시 한번 좀 지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 요거 끊고 할게요. 네.